학교 주변은 원칙적으로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돼 호텔이나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업소들도 대부분 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하다 보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근처에 들어선 22층짜리 롯데시티호텔. 반경 200m 안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군데씩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도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하나 많이 들어오면 좀더 복잡하겠지, 아무래도. 그런 주점 같은 거 오면은 아이들한테는 안 좋지 않겠어요. 네. 이처럼 학교 반경 50m에는 숙박과 향락업소 등 유해시설이 전면 금지되고 반경 200m 이내도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호텔도 신축 당시 교육청의 심의를 받았지만 위원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위원들이 관광 산업이 발전하려면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며 호텔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민원인들의 재산권이 이제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들어줘서 손을 좀 많이 들어줘요. 이처럼 최근 5년 동안 제주시 지역의 학교 정화구역 심의 통과율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71%, 향락시설은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분히 형식적이고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식의 의사결정 구조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민단체는 학교 정화구역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롯데시티호텔의 면세점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제주도 차원의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